로스앤젤레스 10지구 시의원직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의 캠페인팀이 내년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향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 캠페인팀은 오늘 앞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쓰여질 홍보용 차량을 선보이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도 이쁘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디든 뛰어가겠다, 운전해 가겠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 있는 장소면 우리는 거기 언제든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렇듯 차량을 이용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유 후보에게 힘을 보탠 한인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커뮤니티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고 하길래 그레이스 유 후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캠페인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당선될 경우 사무실의 업무 시간을 늘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더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사무실도 시간을 더 늦게 열고 주말에도 열고 주민들이 와서 의견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시민들하고 친하게 지낼 시원입니다. 한편 LA시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0지구 시의원 후보들의 후원금 현황 자료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의 모금액은 18만여 달러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금액 수는 현 시의원인 헤더 허트보다도 앞선 상황으로 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인 여성 최초의 LA 시의원을 향한 그레이스 유 후보의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